이번 영상은 나는 빌런이다 모음집으로 캣맘 편, 촉법 소년 편, 촉법 vs 잼민 편 이렇게 세 영상의 스토리가 전부 이어집니다. 즐겁게 끝까지 감상해주세요. 그 고양이 사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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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양이 사랑 후! 나는 빌런이다 PD 댕이입니다. 요번에 저희 측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제보를 하나 하려 하는데요. 저희 동네 캣맘이 밥 주고 먹이도 안 치워서 길거리에 썩은 먹이들 나뒹굴고 고양이들은 또 다 번식해서 밤만 되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온 동네방네 퍼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휴, 이 아줌마 우리에겐 듣지도 않아 듣지도. 이러한 제보를 받아 캣맘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급한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캣맘이 제보자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여 캣맘을 촬영하러 갔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나는 빌런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길고양이 행복 나에게 맡겨 맡겨 확 맡겨. 야, 이 아줌마야. 내 행복은 당신 때문에 고양이들 모여 울어서 잠을 못 자. 자지마 그럼. 폭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집 들어가. 저런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대머리 원숭이는 무시하자고요. 아무튼 저는 27년차 캣맘 요정입니다. 아 맞다, 저 잠깐 뭐 좀 갖고 올게요. 아 네네. 짜잔. 어 그 일회용기는 뭔가요? 우리 고양이들 빠라빠빠빠 담을 용기. 이야, 그렇게 많이 쓰신다고요? 용기가 가상하시네요. 근데 밥은 안 챙기세요? 나는 용기 담당 캣맘 요정, 밥 담당 캣맘 요정은 따로 있지. 이야, 저기 혹시 자동차 키우세요? 사료를 왜 다 자동차 아래다 놔요? 자동차 쪽이 따뜻하고 고양이들이 숨어서 먹기 좋잖아. 어, 근데 이러면 차들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차 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아, 몰라. 어차피 나는 차 없어. 어, 저기 이거 먹이 사준 체리엄마 왔다. 체리엄마,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이 사람, 오늘 촬영 온다는 사람. 안녕하세요. 27년 동안 캣맘으로 활동 중인 캣맘 요정이에요. 어... 거기 차 위에 주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 주고 치우실 거죠? 그건 환경미화원이 할 일이고 내가 왜 치워? 어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그거 불법이잖아요. 허, 어쩔 텔레비전. 아니 아줌마, 내가 차 위에다 밥 주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난 네가 몇 번을 말해도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기다 줄 거야. 나비야, 엄마가 너를 위해 저 나쁜 아저씨랑 싸울게. 아줌마들 때문에 길냥이들 황 들어서 온 동네방네 똥을 싸지르잖아. 거기 도덕성 밥말아 먹은 아저씨, 우리 나비 스트레스 받으니까 화내지 마.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나비야. 시끄럽고 당신들 또 이 짓거리하는 거 들키면 내가 시청에 민원 넣을 거야. 알았어? 셀페! 뭐? 야, 야! 너 아니야? 어디 가? 어디 가려고 임마! 어머, 저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짜증나게 이게 뭐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또 이 아줌마네? 내가 이거 그만하라고 그랬지? 이거 빨리 다 치워!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사악해? 우리 길냥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 배려도 못해줘? 당신은 도덕 이런 걸 안 배웠나? 에이, 진짜 환장하겠네. 동네 사람들에 대한 배려부터 좀 해주세요. 비켜! 나 차 타야 되니까. 아니, 못 비켜! 나도 못 비켜! 우리 길냥이들 밥 치운 거 사과해! 사과해! 아, 나 진짜 그만 좀 합시다! 몇 년째 이러는 거야, 진짜! 되지, 도덕성이란 건 1도 없는 아저씨! 그만하지! 넌 또 뭐야? 이 아줌마 아들이야? 그건 아니고 쌀그시 동사목 카페 회원이자 사회운동가 겸 행위예술가 활동도 하고 있는 구록이 캣잼이다. 진짜 어지러지라네. 띵띵 가만히 있어. 아저씨, 캣맘 요정님들이 우리 가야온 길냥이들 밥 준 거 치운 거지.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파손해? 그거 불법인 건 몰라. 어머, 그러네. 저거 내 돈 주고 산 건데. 이 아저씨 이거 완전 나쁜 사람이네. 저기요, 신고해. 내가 들어서 걸어간다. 들어서 걸어가. 빨리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저기 죄송한데 캣맘 관련 촬영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에? 인터뷰요? 네네. 그 전에 살부터 빼세요. 뭐? 아저씨,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한 거지?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길고양이를 사랑하자. 길고양이를 사랑하자. 넌 또 뭐야?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쌀그시 동사목 카페 회원이자 페스코베스테리언이라 불리는 채식주의자이며 행위예술가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퍼포먼스로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한 줄 요약해. 살 빼십시오. 그래도 길고양이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삽니다. 아저씨 조용히 해요. 우리 냥이들 밥 먹잖아요. 예? 어?
우와, 그거 내 차인데? 아니, 내 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밥 먹는 어린 양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아줌마! 고양이 스트레스 말고 내 스트레스는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비켜! 아줌마, 빨리 그거 치워요. 나 그거 오늘 세차하고 온 건데. 아저씨, 쉬. 그만 조용히 하라 그래. 왜 자꾸 나한테만 조용히 하라 그래. 내 차가 저 모양이. 아니, 쉬이 아니라 고양이가 아저씨 신발을 쉬한다는 건데요. 뭐?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우리 꾸러기 캣쯤이 개고양이 관련 영상 찍자해가지고 그거 찍으려고. 아, 뭔 영상이에요? 틱톡에 개고양이 사랑 챌린지 올리려고요. 아, 여기서 찍게요? 아니요, 캣맘 유정인데 제가 어떤 음식점 앞에서 개고양이 밥을 줬는데 거기 음식점 사장님이 나오더니 못 주겠거든요. 거기 혼내줄 겸 거기서 찍는 거 어때요? 어머, 그런 비영식적인 사람이 다 있어? 너무 좋지. 그런 애들한텐 본때를 보여줘야 해. 길고양이를 사랑하자! 길고양이를 사랑하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손님 여러분! 이 사장은 사람 밥을 팔면서 가게 앞에 우리 예쁜 고양이를 밥을 못 주게 하는 도덕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 저희가 이곳에서 행위예술을 하려 하니 즐겁게 봐주십시오. 갯맘 요정님들, 뮤직 스타트! 길고양이 사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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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사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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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사랑 후! 우리 캣맘 요정님들의 음식점을 뒤집어 놓으셨다. 캣맘 요정님들 진짜 어디까지 먼저 주실 거예요? 카메라 오빠 어때? 춤선이 거의 뭐 요즘 유행하는 스파 스트리트만 파이터 같았지?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당신들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야! 남의 음식점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봄이 몰라? 길고양이 사랑을 춤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네, 거기 경찰이죠. 당신 뭐하는 거야 지금? 봄이 몰라? 당신들에 대한 나의 빡침을 신고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길고양이들 밥 주러 갈까? 그럴까? 당신들 어디가? 이리 안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말이야. 저번에 경찰이 우리 또 걸리면 그땐 진짜 안 봐준다 했잖아. 김만 요정님들, 저 이제 다른 차랑 현피 뜨기로 해서 가볼게요. 가기 전에 단독 인터뷰 장면 좀 담게. 잠깐만. 장바구니에 야식이나 담으세요, 똥대가. 우리 귀찮게 단독 인터뷰 장면을 잡는데. 아니 진짜. 야, 너 좀만 기다려봐. 아, 뭘 자꾸 기다리래. 아저씨, 화 풀어. 뚱뚱한 건 사실이잖아. 그 대신 우리가 고양이 아저씨도 보여줄게. 네? 길고양이 아지트요? 잠시만요.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는데. 경찰관님! 여기에요, 여기! 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분들이에요? 뭐야? 경찰을 왜 불렀어? 아, 당신들 하는 짓들이 역겨워서 제가 불렀어요. 길고양이 위하는 척 좀 그만해요. 그냥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 다 알거든요? 아니면 밥 주고 치우셨겠죠? 진짜 걱정되면 집에 데려가서 키우세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요. 경찰관님, 여기 증거 다 담아놨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방금 다른 분도 신고하셨는데 도망치셨더라고요.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 개맘들 헛짓거리 안 하고서부터 동네가 조용하구만. 어? 뭐야? 아줌마! 거기서 또 맞추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진짜 죄송... 뭐야?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아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아파? 몸 천천히 움직여! 너 지금 응급수술에서 배 11방 꼬맸어!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너 이분이 신고 바로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대! 맞아! 그 자식! 그 자식! 근데 누가 신고를 해준 거야? 오하이언니? 와타시가 신고자입니다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옷은 왜? 그나저나 나 찌른 놈 잡았어? 아쉽게도 제가 신고했을 땐 형만 쓰러져 있었어서. 아 그게 주변에 CCTV도 없고 블랙박스에 찍힌 것도 없어서 경찰이 너 일어나면 인상착의 물어보러 온다 했어. 근데 그것만으론 찾기 어려울 거야. 너 그 자식 인상착의 기억나? 어 기억나. 나랑 같은 중학생인지 초딩인지 애매하긴 한데 이 동네 애들 쫙 아는 한 명 하니까 내일 오라 해볼게. 괜찮은 것 같으니 전 이제 코넨레아로 가겠습니다. 형씨 우린 이제 통화받지다. 그럼 사연하랬네. 왔냐? 아니 진짜 내가 뭔 흥신소야? 인상착의 알려주면 누군지 알게. 거기다 우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예전에 나 참교육 한번 했다고 무슨 친한척. 야 무슨 선상집이 있냐? 병문안 선물 정도 받았네. 야야 그거 마시지 마. 일단은 것도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좀 그려봤는데 화가 나셨네. 내가 아는 사람이어도 형 그림으로 못 알아보지. 한 촉법 있네. 뭐야 왜 잘 그려? 얘가 한 거야? 형 얘 못 잡아. 뭐? 왜? 얘 한촉법이라고 우리 학교 전해본 10장인데 말이 10장이지 얘가 사실상 1장이야. 근데 학교도 안 나와서 완전 노답이네. 저번에도 PC방 전정대기하고 털었다가 촉법이라 풀려나고 집도 어딘지 모르고 부모님도 없어서 어차피 못 잡아. 요즘은 그썰중 일진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것 같던데.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그 어울린다는 중학생들이 누군데 한번 알아봐봐. 에이 귀찮은데. 예 형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로블록스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후 드디어 알아냈다. 그 셀 중 3명 학교 자퇴한 애들 있는데 걔네랑 같이 지내는 것 같아. 그래 걔네가 누군데? 아 뭐 이래 급해. 기다려봐 내가 설명해줄게. 1번 김승호 통칭 빨간 머리 장승호 엄청난 문신 강렬한 빨간 머리 날카로운 모델핏 보기만 해도 폐왕색 폐기가 흘러넘쳐서 실제로 만나면 저같이 엄청난 일진 아니고서야 눈도 못 마주칩니다. 이 형은 진짜 샹크스 그 자체라고요. 개념은 사시대에 두고 온 건 더미죠. 그리고 2번 양태훈 통칭 썰듯이 차은우 이 형 SMYG JYP 3사 전부 길거리 캐스팅 당했다는 썰이 있어요. 차은우 닮은 걸로도 유명하고 초딩 때 홍대 갔었는데 여자 팬들한테 번호를 하루에 14번 따였다는 전설이 있죠. 이렇게 잘생긴 외모에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바로 엄청난 싸움꾼이라는 겁니다. 복싱 경력 두 달, 백번도 초록띠, 학기는 노랑띠, 세 가지 무술을 중이란 어린 나이에 마스터해버렸다고요. 그에게 시비가 걸렸다면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 이름 이하연 통칭 끝슬중 마녀. 그 유명한 수원의 전설 수원 마녀 들어보셨죠? 저번에 저희 쪽이랑도 뜨거운 발싸움을 벌였던 그 누님의 친동생이에요. 105G죠. 수원에 학교 다닌다가 사고 쳐서 끝슬중으로 전화 왔는데 예전에 같은 반에가 건드렸다가 수원 마녀랑 수원 마동석이 잡으러 왔던 전설적인 일화가 있죠. 이 세 명이 다 집 나가서 팬만 되고 같이 사는데 한촉법도 여기 껴있는 걸로 알아. 근데 경찰이 물어보면 한촉법 모른다고 당연히 거짓말 치겠지? 그럼 경찰이 이 세 명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사도 못하고 고로 형은 한촉법을 못 잡는다 이거야. 걔네 세 명 한촉법이랑 같이 있는 거 사진이든 뭐든 증거만 확보하면 얘네 경찰한테 거짓말 못 치고 한촉법 어딨는지 말해야 할 거 아니야. 응 그건 맞지. 근데 그 사진은 어떻게 찍냐고. 너가 얘네한테 팬 들어가고 싶다고 접근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 아니 뭐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싫어. 내가 왜. 나 이제 간다. 아까 그 공용 냉장고에서 꺼낸 산삼즙 그거 내 거 아니고 옆에 분 거다. 안 도와주면 말해버린다. 아니 산삼즙이 뭐 얼마나 비싸다고. 어이 미안하게 됐으다. 내가 당신 산 왜? 나를 산 뭐? 나를 산산조각 내러 왔다는 거야 이 녀석아! 너 형식이 빠져 버렸냐? 이번에 했을 때 싫은 건 아무리 우리 세계에서도 상도둑이 아니지!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아저씨 산산 하기 사진 찍어 온다고! 아이고 사람을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서 만나기로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한촉법이 나 알아보는 거 아니겠지? 에이 너냐? 아유 반가워. 어제 연락한 강태현이야. 일단 페북 보고 연락했고 집 나와서 나랑 지내면서 월세 n분의 1 가능하다는 거 맞지? 나이는 나랑 같은 중1이고 응 나 대구 사는데 공고 보고 마음에 들어서 니들이랑 같이 살라고 썰그시까지 온 거라꾸. 왜? 니들이랑 같이 살라고? 난 공고에 여러 명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같이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 같이 사람이라 우리 소문도 모를 테고. 너 뭐야? 아이 그게 너 뭐냐고? 내가
말해줬어. 내가 너 폰 보고 연락처 알아내서 미리 말해줬어. 네? 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딴 돌발 행동을 해? 그냥 잘생겼을까봐 연락해서 꼬실라 했는데 별로네. 핑계대지 말고 왜 알려줬냐고! 제대로 말해! 니들은 나 오자마자 또 싸우고 있냐? 한척법이 뭐라 하겠다. 빨리 숙소 가자. 늦었으니 인사는 숙소 가서 하자. 너 그딴 돌발 행동 또 하기만 해봐. 가자! 너도 따라와 숙소 가게. 뭐지? 저 여자애 왜 나 탐사 준 거지? 쟤한테 연락 온 적도 없는데. 뭐야, 한촉밥 집에 없어? 아니, 셋이 지 친구 데려온다고 소개시키게 오라 해놓고 지는 연락도 없이 안 온 거야 또? 아주 그냥 지 맘대로네 진짜. 참아, 돈 얘가 다 대주는데 뭐 어쩌겠어. 한촉밥이 이러는 거 한둘이냐? 나 그럼 다시 나간다. 아 맞다, 강태양, 이따 저녁을 테니까 받아라. 뭐 할 얘기 있어서. 알았어. 나도 그럼 여친 만나러 나간다. 나 후배들 만나러 갈 건데 너 약속 있냐? 약속 없으면은 내가 애들 소개시켜주고. 나는 좀 이따가 친구들 보기로 해서 나중에 소개시켜줘. 난 이따가 나갈게. 먼저 나가. 그러든가. 아이, 내택가만 뚫려주는 줄 알았네. 가만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나 애들 사는 곳 왔는데 한쪽 밤 없다. 어디 갔나 봐. 거기 좀 더 있어봐. 오겠지. 뭐 뭘 더 있어. 아까도 나 스파인 거 들킬 뻔해서 쫄려주고 뿐했는데. 그래 알았어. 이제 집 갈 거야. 아 몰라. 일단 여기부터 빨리 나갈래. 한촉밤 너 말이 맞았어. 같이 사는 애들이 데려온다는 애. 너 어떻게 하려고 잠이 피운 애 같아. 날씨 좋네. 역시 우리 쪽 운동장이 최고지. 그치. 우리 쪽이 최고긴 하지. 한촉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완전 보고 싶었어. 오랜만인데 우리 셀카를 찍을까 셀카? 옆에는 친구인가? 아이 내 말이 없어. 야 PC방 가서 노란판 해야지. 나 요번에 브론즈로 승격했다. 왜 개발 쓰고 잠입해서 한쪽 법한테 헛짓거리 하려 하냐? 목적이 뭐야? 어? 112에다 전화하려 했네. 이 자식이 바로 말 안 해? 자식 뭐 이리 힘이 세. 어이 한촉밥 누가 우리 애들 건드리래. 에이 산해촉밥, 일단 여기서 상황 종료하지. 우리 싸우면 일 커지니. 그럼 우리 애들 건드리면 안 됐지. 경찰이 널 살렸다. 네가 이딴 짓 하고 니네 애들이 무사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내가 지나가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대장이 멀리서 우리 보고 신고해준 덕분에 한촉밥 잡을 수 있던 거지. 아까 온 경찰한테 싸나미형 사건 범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겠네. 그 형은 나한테 절해야 할 듯. 좋아! 사건도 좋게 풀렸겠다. 오늘은 회식이다. 내가 쏜다 마음껏 먹어라. 와! 역시 우리 대장 나 소고기 소고기 몽구스 밥먹으러 갈 거야. 하늘 같은 소리 하네. 용돌이 한 달에 4,000원이야. 뭐야 영사님,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내가 통세시켜서 직접 잡아다가 형사님한테 갖다 주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수사를 중단합니까? 나는 지금 그 자식 때문에 대원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봐요, 몇 번이나 말합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니까요. 아니 증거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피해자인 내가 그 한촉밥인지 박촉밥인지 그게 맞다고 하잖아요. 나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 자식이라고요. 당신이 그럼 증거를 갖고 오던가. 증거가 하나도 없이 뭐 따보고 어떡하라는.
하는 거야? 증거는 당신이 경찰인데 당신이 찾아야 하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그 사건 현장에 CCTV랑 블랙박스 샅샅이 찾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몇 번 말해요. 아무튼 피해자 특정 불가로 결국 수사 종료합니다. 알고 계세요. 전 가볼게요. 에이, 너 한쪽밥한테 뒷돈 먹었지? 우리가 돈이었지 가오가 없어? 넌 뭐야? 꼬마야, 가오가 없는 건 모르겠고 공무집행방이로 끌고 가서 엄마 소환한 다음 너의 미래가 없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초딩이나 베테랑 명대사 한번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에이, 산후축밥이라고? 도와줘서 고맙다. 근데 괜히 나 때문에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저희 애들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산산즙이라 하나 먹어라. 비싼 거다. 대장, 그거 마시지 마. 이 영악한 똥사기들에서 자연스럽게 옆에 무서운 환자 산산즙을 마시게서 나처럼 어쩔 수 없이 도끼하라는 속셈을 썰고 저 불행인 이 내가 눈치 못할 것 같으냐? 아, 이거 사실 내 거야. 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약속한 물건이랑 다르잖아! 어이,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 이러다 들키겠어. 사실 지금 그간 수급이 많이 힘들어. 시간을 좀만 더 줘. 어이, 김씨! 지금 장난하나? 아! 하이퍼 익설러전 파피루스 파비! 당장 안 갖고 오면 니 시크릿즈 리미티드 에디션 파비슨 이 세상에 지워버리겠어! 알았어! 아! 어이! 거기 무슨 일이야? 이들 뭐야? 뭔 소리야? 지치죠? 그 자식 결국 내장 지방한테 잡아버린 건가? 코노야로 살 좀 빼라니까. 아니야! 쌤한테 들어보니까 누군가한테 길거리에서 당한 것 같아! 으아!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똥벌을 건드린 거야? 병원하러 병문 안 가자! 지금 당장 간다! 저기 선우축법씨? 네! 알아보셨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 그 곽동보 환자가 혼자 있고 싶다고 입원실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네요. 뭐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선우특밥이랑 왕재민이 온다고 제대로 전화한 거 확실해요? 아, 네. 전해드렸는데 혼자 있고 싶다고 거절하셨어요. 으이, 왕잼!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또 죽었어. 아니, 우리 정글 뭐하노? 정글차이! 과대 안 해놓고 정글차이 거리는 잼민이가? 이? 잼민이? 히히! 제 진척을 불태워라! 은수를 뛰어넘어! 나는 잼민! 썰긋쪽 김탄탄! 후이형 우이! 다들아! 응? 넌 뭐야? 뭘 봐? 야! 김캡틴이 입원해서 학교 안 나왔어! 뭐야? 이거 한쪽 밥이 뒤에서 복수하는 거 아니야? 뭐야? 너 뭐 알아낸 거 있어? 1파 성공! 시끄럽고 일단 빨리 병문 안 가보자! 어제 곽동부치랑 김캡틴도 거절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 학교에 무슨 일 있어요? 친구들이 이틀 연속으로 입원을 하네. 그러니까요! 김캡틴 몇 회예요? 걔 면회 허락해줬죠? 네, 207호니까 지금 거기로 가보면 돼요. 어이, 김캡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도대체 이게 뭐냐고! 너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전화 오기 전 한국 쳐들이야! 너 한쪽 밥 애들이 끊은 거지! 아! 한쪽 밥 애들이 끊은 거지! 네! 빨리 대답을 해보라고! 고민 말 못해. 아이고, 날씨가 춥네. 어? 번호 하나 주세요. 어? 이상민입니다. 번호 좀 주세요. 번호 하나 주세요. 내가 줄까? 어? 네네네! 완전 좋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 야, 너 썰고추 염이새지? 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요즘 저희 썰고추 멤버들이 하나둘씩 입원하고 있는데 설마 제 띠를 밟으신 건가요? 그건 오히려 좋을지도.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대장,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 애들이 한 명씩 당하고 있다고. 분명 한쪽 밥이 우리 복수하는 거라니까. 저번에 조용!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뭐 어떡해. 뭘로 신고를 해? 아무 증거도 없잖아. 우리가 얘기한다고 믿어주긴 하겠어? 아니, 그건 아니고. 어? 어? 야, 곽동보! 얘들아, 보고 싶었어. 야! 너 왜 입원했을 때 너 병실 못 들어가겠냐? 뭐야? 왜 그런 거야? 태우는 거야? 몸은 좀 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빨리 말해봐. 너네 둘이 요번에 한쪽 밥 경찰한테 넘겼다며? 그거 복수하려고 한쪽 밥 무리 중 하나가 나한테 그런 거야. 뭐? 그런 거면 우리한테 오히려 바로 말해야지. 왜 우리 병문안에 거절한 거야? 그야! 충격
신작은 왕젠 너가 한쪽밥집에 잠입하고 말했어. 미리 한쪽밥이 눈치 깐 거고 나랑 김캐팀 어디 있는지도 말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배신자는 여미수였어. 야! 여미수! 대장! 왜 화나는지 모르겠는데 피카츄! 피카츄가 위험해! 지금 피카츄 찾아야 돼! 내 전화는 안 받아! 왜? 뭔 소리야? 내가 그 셀종 마녀란 사람한테 들었는데 한쪽밥 무리들이 이번에는 피카츄 사냥한대! 아 그리고 곽동구 그 자식! 그 자식! 우리 배신자야! 스파이라고! 미안하게 됐다. 한쪽밥이 시켜서 말이야. 노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닌 앞으로 못 놀게 될 거다. 노는 게 제일 좋은 건 뽀로로야. 피카츄가 아니고 먹자가. 왜 그래? 어라라. 거기 영씨. 잠깐 비켜줄래? 거기 그 녀석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도모다치다.